저는 친구 만나러 여기 지금 화곡동 좀 멀리까지 왔는데요. 버스 내렸고 친구네 집에 가고 있어요. 약간 친구가 이제 유튜브 막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알려주고 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. 네. 엄청 언덕길이라서 마을버스 타고 왔고요. 그리고 친구가 집에서 파스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재료가 없어서 베이컨 살라 그랬는데요. 여기가 슈퍼가 조그마한 슈퍼밖에 없대요. 그래서 베이컨이 안 팔아서 그냥 스팸 두 개 샀어요. 스팸으로 샀고 파스타 먹으면 되고 엄청 언덕길이에요. 그쵸? 차가 없으면 여기서는 진짜 힘들겠다. 내 맘대로 룸투어예요. 여기 친구네 방음 부스인데요. 온천들도 있죠. 사진이 나온다. 320으로 하라고 한 거지. 어차피 프로젝트 파일 다 있는데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. 원래 그럼 밥으로 해 먹어? 덜. 지금 너 수익 중에 유튜브가 제일 크냐? 응? 유튜브가 제일 크냐? 아프리카. 거기서 날 수가 없네. 그래, 동시성출 아직도 못하게 하네. 일단 바꿀 것 같은데. 카카오나 다른 거? 카카오는 관뒀고, 유튜브도 라이브는 관뒀어. 라이브는 그냥 아프리카만 하고 유튜브는 영상만. 그게 대체적인 거야? 아니면 이거 역캠이니까 그런 거야? 역캠이니까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. 그리고 업로드를 똑같은 시간대에 하는 게 좋거든? 그러니까 촬영을 많이 해놓고 예를 들면 네, 친구네에서 같이 집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요. 그리고 짧은 지식이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유튜브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서로 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네요. 사실 지금 뭐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유튜브도 잘 못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냐마는 어쨌건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설명해주고 그러고 왔네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빌려줬던 유튜브로 돈 벌기 요 책도 온 김에 받아가려고요. 빌려준 지 몇 달 됐는데 친구는 안 읽었다고 하네요.